써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울로 산 아이템들로 메이크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뭐 테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마를 EXID 하니 메이크업으로 해봤어요. 또 세 번째네요. 진짜 세 번째. 세 번째로 EXID 하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첫 번째 EXID 하니 메이크업은 사랑을 많이 받은 위아래 메이크업이고요. 두 번째 거는 아이의 메이크업, 아이의 활동할 때 메이크업, 그 미비 속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에는 이렇게 하니의 일상 메이크업, 약간 행사할 때 그런 메이크업, 셀카 속 메이크업, 그런 테마로 가볼까 하는데요.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되네. 그래서 일단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눈썹은 벌써 한 상태예요.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은 소냐 카슈 이 컨실러랑 이 파운데이션을 썼어요. 제가 이거를 둘 다 하울에서 샀죠. 하울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 투페이스트 팩트로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눈썹은 캣본디 타투 브로우로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눈썹이 되게 깔끔하죠? 이런 붓펜으로 이렇게 눈썹을 그리면 되게 깔끔하게 눈썹을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하니 언니 눈 앞머리는 되게 깔끔하면서 되게 은은한 쉬머를 사용한 것 같아가지고 이 토니모리 파티러버 트리플 돔 아이섀도우를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이 색깔, 이게 되게 핑크색으로 보이는데 골드색인 섀도우예요. 그래서 되게 은은하게 가볼게요. 눈 앞머리는 일단 눈 앞머리에는 손으로 대충 눈 앞머리를 밝혀줄게요. 앞쪽은 되게 은은하게 표현해줬어요. 거의 안 보일 만큼. 다음은 전체적으로 음영을 줄게요. 이 소프트 브라운을 사용해볼게요. 이건 되게 피치 브라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은은한 되게 음영하기 딱 좋은 색이에요. 이건 손으로, 이것도 손으로 전체적으로 좀 깊어 보일 수 있게. 근데 이것도 그냥 대충 바르시면 안 되고 약간 눈 모양이 좀 처져 보이게 여기까지 바르지 마시고 그냥 눈 모양이 뭉그레 보이면서 처져 보이게. 음영 섀도우는 대충 발라도 되지만 이런 커버 메이크업 할 때 그것도 되게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르느냐. 또 저는 살짝 점막, 살짝 밑점막 여기에 살짝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니 메이크업은 왠지 좀 색깔을 넣고 싶어서 이 오렌지색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렌지색. 이름은 마카롱. 마카롱색이네요. 이름도 참 예쁜 마카롱색. 손으로 발라도 되지만 색깔이기 때문에 잘 발려야 되니까 살짝 오렌지 기운만 넣을게요. 이거는 위아래 메이크업이 아니지만 오렌지를 봄이니까 살짝만. 그래서 오렌지를 살짝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산 이 나스의 아웃 리미트 색깔으로 손을 떼 꼈네요. 또 끼웠어. 이걸로 살짝 앞쪽에만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만 광이 살짝 보이게. 살짝만. 데일리로 즐길 수 있을 만큼만 살짝만 발라주세요. 이제 이 브라운 색을 사용해서 눈 뒤쪽에 음영을 살짝 더 줄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니 메이크업에. 일단 눈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눈을 떴을 때 여기를
다 채워주시고 거기 살짝 위를 좀 더 채워주세요. 지금까지는 좀 대충 바르셔도 돼요. 어차피 블렌딩을 할 거니까. 깨끗한 이런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블렌딩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좀 앵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앵글 이게 좀 더 낫나? 네, 이게 좀 더 낫나 앵글인 것 같네요. 똑같은 색으로 살짝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눈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이렇게 봤을 때도 눈이 살짝 처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른 쪽도 똑같이 눈의 크기가 되게 달라졌죠. 이렇게 연장시키고 눈 뜨고 여기를 다 채우고 살짝 오버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른 깨끗한 브러쉬로 블렌딩. 진짜 하니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은 만나 뵙고 싶어요. 완전 진짜 멤버들 눈 모양에 맞게 메이크업을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니 언니 메이크업 보면 되게 감동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쪽이 좀 더 넓게 되긴 했는데 좀 더 와이드하게 됐긴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글리터나 그런 건 이따가 하고 아이라인부터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하니의 아이라인도 특징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눈이죠? 아, 기침 나와. 하니의 아이라인도 특징이 있는데 일단 앞쪽은 이렇게 그냥 되게 얇게 해주세요. 앞쪽 완전 얇게. 지금도 되게 두껍게 된 거예요. 더 얇게. 딱 여기에 멈춰서세요. 이 동공이 시작하는 지점에 딱 멈추세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두껍게 거기서 살짝 더 두껍게 가시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점막, 완전 점막. 이거를 하는 이유는 눈의 모양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이라인을. 이런 작은 디테일이 눈 교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를 두껍게 했으니까 여기는 최대한 얇게. 그리고 여기는 이쪽. 거슬리지 않게만. 해주세요. 되게 만화 같은 눈?
여기 딱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네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여기도 그래서 이쪽 아이라인을 좀더 두껍게 그리는 중이에요. 근데 좀 망하고 있네요, 지금. 너무 두껍게 그렸는데? 지금 아이라인을 굉장히 망했지만 괜찮습니다. Let's move on.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이라이너, 브라운 아이라이너 아무거나 이거 되게 연하게 그리는 거?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스머지가 되는 이런 걸로 눈 밑에 제대로 교정을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너무 두껍진 않게 이렇게 보시면 뭐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섀도우를 눈 밑에 섀도우를 그려가지고 눈이 처지는 효과를 만드는 굉장히 디테일한 메이크업이죠. 그리고 또 여기 딱 위에 더.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다크한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앞머리를 채워줄게요. 앞머리는 너무 다크하게 됐네. 이쪽을 살짝 채워주시고 밑으로 내려가게 앞쪽을 한번 채워줬어요. 근데 좀 더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앞 점막을 채우고 여기는 여기 속눈썹이 자라는 곳에 살짝만 라인을 덮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라인을 살짝 더 풀어줄게요. 살짝 주세요. 라인을 굉장히 풀어준 상태고요. 지금 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펄은 또 똑같은 아까 이렇게 블렌딩했던 똑같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제가 말했던 굉장히 영롱영롱한 이 스틸라의 Magnificent Metal Foil Eyeshadow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써볼게요. 이건 브러쉬에 잘 안 묻혀지네요. 손을 써야 되나? 손을 써서 그냥 쓸게요. 손을 써서 딱 앞머리에만 이렇게 굉장히 영롱하죠? 영롱성애자. 펄도 약간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좀 더 하니 느낌이 날 거예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아이라인으로 밑에를 좀 더 다크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 메이크업. 렌즈를 끼면 좀 더 비슷할 것 같은데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마스카라는 이 밑에만 살짝,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마스카라도 살짝 여기 끝쪽에만. 볼터치는 맥의 피치스를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아예 메이크업에 또 사용했던 색이고요. 그냥 여기 살짝만 적당히 생기만 돌게, 살짝만 보이게 그 정도만 해주고요. 입술도 당연히 제가 샀던 Make Me Gorgeous 색이랑 이 Trust in Red 립 펜슬을 사용해볼게요. 립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이거는 엘프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 요즘 립 브러쉬로 맹활약 중인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일단 여기부터 해가지고 항상 궁금했는데 하니 언니가 제 메이크업 영상을 봤을까요? 진짜 봤으면 진짜 심쿵 완전 좋아. 봤으면 대박이었겠다, 그죠? 코랄색이에요 이게. 하니 메이크업하기 딱 좋은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라데이션을 하게. 그래서 지금 하니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앞머리만 내리면, 앞머리 고데기를 해야 되는데 귀찮. 이참에 앞머리 고데기 하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앞머리까지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메이크업 완성인데요. 하니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이런 거를 시리즈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하울 영상을 찍고 그 제품들과 메이크업을 하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되게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하기 좋은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마스카라 하기로 결정. 지금 셀카를 찍었어요. 이런 필터가 났나? 하니 언니는 진짜 남자 팬들도 많지만 저처럼 여덕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남녀노소 좋아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완전 좋은. 하니 언니 사랑해요.